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추가된 동아시아사. 이거는 나도 그냥 좀 훑어보는 위주로 갈것 같아. 좀 훑어보는 위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한국 살 때보다 좀 얘기가 좀 짧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가에 들어갈 유물. 신석기 시대 랴오허강. 이게 랴오허강이 뭐냐면요, 요하야.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세계사 교과서에는 안 나왔거든. 근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중국의 신석기까지 나와.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막 이런 거를 우리나라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 유물, 일본 유물 이런 게다 나오는 거예요. 동아시아사가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사실 역사 과목이 시대를 가면 흐르면 흐를수록 오랫동안 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 문화 파트가 좀 약할 수가 있는 게 발굴돼서 출토되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새로운 것들을 또 익혀야 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유물로 보는 신석기 문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래요. 2번은 이게 사진이 이게 흑백이라 솔직히 모르겠거든. 수능 문제의 단점. 사진이 흑백이야. 한는 거면 이거 컬러야. 한는 거면 시험지가 컬러예요. 그래서 한는 거면 응시료가 좀 비싼 건가 싶기도 해. 한는 거면 시험지가 컬러야. 정답은 이거 1번이래요. 뭐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안 배웠던 거야. 2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큰아들 부소가 말하기를 유생들이 모두 공자의 가르침을 외우고 본받는데 폐하께서 책을 불태우시고 그들을 모두 수도 세냥에 파묻어 죽이시니 분석행위죠? 백성들이 불안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자 황제가 노하여 부소를 북쪽 변경으로 쫓아내어 몽염과 함께 만리장성을 축조하겠다.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요, 첫째 아들이 황제가 못 돼요. 황제 둘째 아들이 돼요. 아마 이때 찍혔을 거야. 이때 찍혀가지고 둘째 아들이 황제가 돼요. 물론 통일된 지 십몇 년 만에 진나라가 망하긴 하는데. 폐하께서 훌륭한 선비를 얻지 못한 까닭은 평소에 선비들을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선비를 육성하지 않으면서 뛰어난 일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좋은 스승을 모셔 선비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장 안에 태학을 처음으로 설립했다. 태학. 고구려 시대 때 이제 소수림왕 때 태학이 생기죠?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그 전환 시대는 아닌 것 같아. 5번 이래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약간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지게 쓰 시기에는 한무제 전 시대예요. 한무제 시대 때 고조선이 망했거든요. 한무제 시대 때 고조선이 망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좀잘 묶어서 봐야 돼요. 이 고구려가 낭랑군을 완전히 축출해낸 거는 고구려 미천왕 때예요. 나중에 후한 망하고 나서 중국이 5.16국 시대에 들어갈 때. 자, 3번.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개성 4년 입당 구법 순례인기에 일단은 요 밑에 지문을 보니까 청해진 대사 장보고가 나왔던 걸로 봐서는 일단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 대사 장보고 시대라고 하면요, 일단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장군을 지내다가 신라로 귀국한 게 헌덕왕의 동생 흥덕왕 시기예요. 흥덕왕 시기 때 청해진 대사가 된 다음에
근데 흥덕왕이 죽고 그 다음에 희강왕, 민해왕 둘다 정변으로 왕이 되고요. 그 다음 신무왕은 장보고의 지원을 받아서 정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신무왕이 재위 7개월 만에 죽고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까지가 근데 이제 문성왕의 6대손이 나중에 이제 경순왕이 되고요. 문성왕이 좀그 후사가 너무 어렸나? 그래서 그 신무왕의 동생이 헌한왕, 그리고 헌한왕의 사위가 경문왕. 그리고 그 경문왕의 서자가 궁예죠. 경문왕의 서자가 궁예예요. 뭐 그런데 일단은 장보고 시대야. 적산 법화원 중국에 장보고가 절을 세워요. 그러니까 신라원, 신라방 그런 것처럼 그 당나라에 가면요 신라 사람들이 머무는 마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지. 현장이 번역한 불경을 읽는 승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신라 사람들이, 특히 육두품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빈곤과 시험 봐가지고 당나라에서 관리하다가 신라에 귀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빈곤과는 이제 당나라가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시행한 과거 시험이에요. 자, 4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자, 평양성에서 대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은 후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 비변사에서 다음과 같이 상주했다. 자, 비변사 나오고 평양성 대승이면요, 임진왜란 때 평양성을 뺏겼다가 이제 명나라 이여송이랑 그 최철사 유성룡이 연합군, 조명연합군이 이 평양성을 탈환을 했다는 그 소식이에요. 이여송 제독이 귀국하기 전 증명한 사람을 보내 다방면으로 질문하게 하여 완전히 익히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정답은 이제 5번이죠. 이제 명나라랑 일본이 그 회담을 해요. 그래서 조선 남부 사도를 내놔라. 그러니까 딱 뭐냐, 이여송은 벽제 완에서 지고 그 권율이 행주대첩에 이기잖아요. 그 이후 이제 일본이 서울을 포기를 해요. 일본이 한성을 포기를 하고 내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담이 일어난 거야. 이 과정에서 이걸 요구를 하지. 자, 5번. 황제에 대한 설명. 세 번째 항해를 떠난 사절로 하여금 물라카의 우두머리에게 귀한 예물을 하사하고 그를 국왕으로 봉호하는 비를 세우도록 했다.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졌다. 주변의 강국 아유타야는 중국을 두려워하여 물라카를 침략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못했다.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정화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중국의 수도로 와서 특산물을 바쳤다. 황제는 그에게 선방을 하사하고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도록 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화, 명나라 환관이죠. 환관 고자죠. 이 시대의 황제는 명나라 영락제 자금성을 건설하고 베이징을 수도로 옮기죠. 그 명나라 영락제 시대가 공교롭게 조선의 태종 시대예요. 비슷하지? 그 나라의 흐름이. 명나라 영락제 때가 조선 태종 때여가지고. 자, 6번. 밑주친 조약. 수년 전 오랑캐가 난징으로 천황을 찾아왔습니다. 난징, 한자어로 남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황은요, 태평천국의 천황이야. 홍수전. 그래서 이게 태평천국의 난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밑주친 조약.
만여 명의 군사로 북쪽의 수도까지 쳐들어가서 황제를 굴복시키고 조약을 맺었다. 난징 주변의 영토를 떼어주면 천황을 도와줄 것이지만 거절하면 천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협박했다. 오랑캐에 대한 방비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다. 천황 홍씨를 따랐던 지난날 후회하며 진심을 담은 말씀을 올리는 바다. 태평천국이죠. 근데 이미 북경의 황제를 굴복시키고 북경 조약을 체결한 거. 이거 제2차 아편전쟁이거든요. 제2차 아편전쟁 때 영국이랑 프랑스가요, 태평천국을 평정해주는 조건으로 빨리 이 북경 조약을 체결시켜요. 그래서 정답. 근데 이 조약에 조건은 있어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 한자어로 그리스도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개화기 정도가 되면 개신교도 들어와요. 바레인 그냥 구멍 다 뚫렸구만.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가는 뿌젠 출신으로 진사에 합격했다. 자, 효종이 치국의도에 대해서 널리 여론을 몰았을 때 천하의 제사 다스리기 위해서는 경물 치지를 우선해야 한다. 근데 효종이면 조선의 효종도 있는데 문제는 폐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선은 아니에요. 대약장구, 중용장구, 논어집주, 맹자집주, 주석을 달았네? 근데 이 가는 모르겠다? 근데 예전에 있던 학문에다가 주석을 달았다는 거 정도면 고증학이 발달했다는 얘기거든요? 청나라 시대죠? 근데, 고증학? 근데 다른 거는, 네, 답이 안 맞네? 그럼 결국 1번으로 돌아와서 성리학. 성리학 집대성에 쓰면 주희. 중국의 주자라고 있어요. 주자라고도 불리는 사람, 주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손자병법, 거기서 말하는 손자도요, 원래 이름은 손무예요. 손문데 손자라고 부르죠. 그 손자병법의 창안자인 손무의 후손이 그 삼국지 오나라의 그 손씨예요. 손무의 후손들이 삼국지 오나라야. 8번. 밑줄 친 명령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중국 상인들의 탐배가 제주도에 표착했다. 그러니까 표류에서 임그 표류로 인해서 근처 항구에 겨우 도착한 거예요. 침몰하진 않고 제주 목사에게 단과같이 요청했다. 목사면 거의 종사품이죠. 종사품관 등의 일종의 시장이야. 약간 지금은 시장 정도예요. 그 종육품 현감이 약간 그 읍장, 면장 정도의 직책이라면 오품 군수는 그야말로 이제 군수고 사품 목사가 시장, 그 삼품 부사는 특례 시장, 약간 이런 거, 약간 급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평정하게 친 황제께서 인근 책봉 국가를 간절하게 생각하여 바다를 열어 통상을 허락한다는 명령을 수년 전에 내렸다. 화물을 팔러 나왔는데 뜻밖의 풍랑을 만나 이곳까지 오겠다. 비단 등을 팔아 쌀과 담배 등을 구입하고 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지. 요 상인들의 탐배가 제주도에서 비단을 팔아. 그 이유가 배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야. 배를 수리하게 하고 한달 만에 돌려보냈다. 계속 8번. 각종 무역 정책이죠? 근데
인근 책봉 국가 일본도 신패를 발급해서 아무나 무역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통제하에 무역을 한 거야. 완전 개방은 아니었어요. 9번 유악이라는 인물이 있대요. 우리 태후는 연로하시고 새로 즉위한 황제도 어립니다. 상중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 예의 맞지니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바얀이 답하기를 우리 황제가 즉위하고 바로 너희와 수교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는데 너희가 오랫동안 가뒀으니 군대를 동원해 죄를 묻는 것이다. 가의 어린 황제가 멀리 북쪽에 있는 나 황제의 궁궐을 향해 절을 한뒤 항복했고 곧이어 바얀이 가의 수도 임안을 함락했다. 약간 요두 나라는 둘다 일단 중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9번의 정답은 4번이죠. 근데 이제 일본 원정을 두 차례 했다. 여기서 바야는 황제가 아니네. 그러면 약간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수도 이만. 이게 남송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지로 일본 원정이 두 차례 단행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요. 이 시대의 지문은 몽골이 이제 국호를 원이라고 하고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호를 원으로 중국식으로 국호를 원이라고 한 시대가 1271년. 그 고려 조정이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1271년에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1273년에 삼별초를 완전히 진압을 해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이제 몽골이 1279년에 남송을 멸망시키고 그 이후에 일본 원정을 시도는 하는데 사실 군사력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일본의 그 태풍 있죠. 일본 특유의 태풍 때문에 그 일본 그 항상 그 여름마다 태풍 올라오잖아. 그 태풍 때문에 몽골이 일본 원정을 포기를 해요. 10번. 밑줄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북 지역을 통일한 이 왕조는 북방의 강성한 유목민족인 유연을 방어하기 위해 육진을 설치했다. 호한 융합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낙양성으로 천도를 하죠. 근데 이 육진의 병사들이 관심에서 멀어져요. 죄인들을 육진으로 유배 보내요. 야, 이러면 불만이 커지지. 옥야진에서 반란이 시작됐고 나머지 진들 역시 호응해서 반란을 참고했다. 결국 이 반란은 이 왕조가 동서로 분열되는 원인이 됐다. 북위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북위가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한 그 북위예요. 근데 5호 16국을 혼란을 수습했지. 근데 이제 남조송이랑 대립을 해요. 남조송 나라. 아, 이거를 내가 16국이랑 뭐 19국이었구나. 이런 거 보면 나도 내가 진짜 나 어릴 때 수능 볼 때도 이랬거든. 이러면 그 지금까지 내이 주의 집중력 저하가 좀 남아 있는 게. 근데 어차피 나 이제 방송에서 뭐 얘기할 거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증상이 남아 있다는 거. 네, 정답은 4번이에요. 아니, 정답 1번이야. 10번. 11번 갈게요. 밑줄친 기역 시기의 동아시아 경제 상황. 막부의 슈인장을 소지한 선박은 계절풍을 타고 동남아 각지로 오고 갔다. 시암, 참파 등지 항구에 도착한 일본인 가운데 일부는 그곳에 남아 거주지를 만들었다. 상인 등으로 구성된 일본인 마을은 슈인장 무역과 함께 번성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귀향하던 선박에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몰래 탄 사실이 적발됐다. 저 시대는 그랬어요. 막부는 수인장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했다. 아, 이 11번 문제를 통해서 이거 8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 오, 그러면 되겠네요. 물론 나는 그때는 생각을 못했겠지. 막부 개창 이래 30년간 시행한 수인장 무역은 가톨릭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통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1번 정답 4번이죠. 포르투갈 상인들이랑 거래를 했어. 이때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그렇게 신대륙 개척에 열심히 열을 올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일본이랑도 교역을 해요. 그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자, 12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 황제는 홍경에서 국서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주위에서 계속 황의 오르락에 재촉하니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양국 사이에 전쟁이 여러 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 나라에 세패로 비단 은등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나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신을 보내 책봉하고 인장을 하사했고, 가는 나의 신하가 될 것을 약속했다. 신하 나라가 황제 나라한테 공물을 달래요. 이게 그거예요. 그 북송이랑 요가 전연의 맹을 체결을 해요. 이때 요 나라 황제가 성종이에요. 그 전연의 맹이 체결된 시점이 그 이제 요 나라랑 고려랑 그 서희에 의해서 외교 담판을 서희랑 소순영이 외교 담판을 체결을 하잖아요. 이 서희의 외교력으로 통해서 그 고려랑 거라는 전쟁을 끝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라가 이제 고려랑 전쟁을 끝냈어. 그래서 이제 송나라로 간 거야. 그래서 이 삼각관계, 이 전연의 맹이 체결된 게그 이후, 근데 이제 북송은 외교에서 좀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서하는, 아, 우리가 신하나라가 돼줄 테니까 공물을 좀 줘. 이게 된 거야. 신하나라한테 공물을 바친 거야. 정답 3번이에요. 이 서한은요, 나중에 몽골한테 망해요. 징기스칸한테 망해. 물론 이제 이 서한가 망하는 시점에 징기스칸이 죽어요. 그렇게 돼요. 13번. 밑줄 친 파병이 이루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군대를 보낸 것은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속방이 남쪽 지방에서 일어난 변란을 진압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진정되면 군대는 곧 철수할 것이다. 일본의 파병 목적이 온전히 공사와 공관, 그리고 상민 보호에만 있다면 그렇게 많은 병사가 필요하진 않다. 더욱이 우려와는 달리 속방이 요청 없이 파병하여 인민이 동요하고 있으니 군대가 현재 도착한 곳에서 더 이상 진격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네. 그래서 우창에서 신군이 봉기했다. 루거우 차후 사건이 일어났다. 뭔 용어인지 모르겠어. 동학 농민군이 전주성을 장악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리슌에서 기습 공격을 받았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하여 의병이 일어났다.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속방을 보호하는 선례. 근데 일본이 파병을 했어요. 공사와 공관 상민 보호. 그리고 그 속방에 요청 없이 파병했다.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이
도움을 요청한 적 없어요. 근데 일본이 파병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14번. 막부 시기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목판화는 그 메기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는 민간 신앙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무사와 조니는 지진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해소하고자 메기를 공격하는 모습을 담은 우키요에를 앞다투어 구매했다. 지진 피해로 인해 격앙된 감정이 당국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가 막부는 사전에 출판을 허가받지 않은 것을 구실 삼아서 제작자를 구속하고 목판을 압수했다. 관동되지 않는구나 막부는. 자, 그래서 14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요 시기는 원광 석굴의 대부를 조성. 이거는 조금 어렵다. 15번 서한이 작성된 당시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15번이요? 1번 아니에요. 일단 질문을 볼게요. 두 나라 사이 협의에 의한 관세율과 일방적인 영사 재판권을 규정한 조약에는 개정 가능 기간이 조약을 체결한 지 171개월 후부터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 아, 14번이요? 3번이었대요. 14번 이거 3번이었대요. 개정 가능 기간의 시작이 이듬해로 다가오자 워싱턴 주재 대장성 관리는 본국 정부 고관 및 명예계에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조속히 뛰어난 관리를 정권 내사로 파견해 수교 관계, 무역, 관세 현황을 조사하고 미리 조약 개정에 대비해야 한다. 특명을 부여받은 전권 대사를 파견하는 목적은 구미 열강의 신뢰를 얻는 일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조약 개정의 의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자, 워싱턴 주재 대장성 관리. 이때 이제 1800년대 후반이죠.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찬양의 회원. 이거는 좀 애매해요. 그 여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보통 우리나라 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 근대 시대 때 들어왔던 학교들은요, 대부분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워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에서 와요. 그리고 닝보에서 상잉이라는 외국 상인. 중국은요, 이때 상하이가 개항을 해요. 그 천진, 텐진이랑 상하이가 개항을 하는데 상하이는 완전 국제 도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상하이의 그 외국인 구역 있죠. 거기에 임시 정부가 세워져요. 15번 정답 2번이래요. 16번. 밑줄 친 지금 이후 동아시아의 상황. 민주진보당은 창당 20년을 맞아 우리나라 아니에요? 타이베이시에서 기념행사를 거행했어요. 대만이네. 총통이자 전 민진당 주석인 전수이벤은 장개석 이후인가 봐. 당내 원로 및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축사에서 민진당이 20년과 다툰 도덕과 용기를 바탕으로 부정부패, 척결 등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총통으로 선출되어 최초의 여야의 정권 교체를 유지 6년이 지난 지금 민진당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대만의 역사는 안 나오거든요. 자, 16번에 4번.
이 시기 때 일본 민주당 정권이 출범. 일본은 지금 자민당이죠. 17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을 했대요. 난징 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은 가을을 돕기 위해 동아시아사 1등급 컷이요?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동아시아사는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서. 구미 외교관에게 필독서처럼 읽히는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다. 만국이 하나의 공을 따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이전에 없던 주권, 영사 등의 용어를 새롭게 수록했다. 동문관에서 출간된 직후 나에 전해져 왕정 복고에 의해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서구 국가와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됐다. 가는 흠정헌법 대강을 제정했고 워싱턴 회의로 해군 군비가 제한이 됐고 에치슨이 발표한 방위선언이 포함됐고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을 거부했다. 17번의 정답이 2번이라네요. 기역과 디귿. 에치슨 라인. 이건 에치슨 라인이죠. 자, 18번.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큰 변화가 일었다는 속보.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북경을 직접 방문해서 이뤄낸 결과.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유감 및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 발표. 과거 침략 전쟁은 중일 전쟁이죠. 그래서 냉전 완화 그리고 중국이랑 일본 간의 국교가 수립이 됐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도 힘들게 수교했잖아요. 이때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냉전을 해소하고 미국이랑 핑퐁을 했잖아요. 그거를 시작으로. 근데 사실 이거의 목적은 소련 견제였어요.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19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 베트남 통일. 근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어딘젬이 바오다이를 축출하기 위해 공화제와 군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국민투표. 공화제. 자, 북베트남의 군함이 미국 구축함의 어뢰를 발사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있으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시기 베트남 전쟁이죠? 미국이 중국마저 공격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모택동은 당내 반대파를 축출하고 문화 대혁명을 시작했다. 자, 이때가 1960년대죠? 결국 우리나라는 월남 파병을 했지.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근데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해요. 사회주의 공화국이 돼버리지. 20번. 가나 군대에 대한 설명. 자, 김원봉 나왔어요. 김원봉. 의열단, 그리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장이 김원봉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바뀔 때요. 김원봉은 이때 임시정부로 합류해요. 이때 임시정부로 합류하고, 광복군의 보탬을 하는데, 나중에 김원봉은 결국 북한에 가요. 자, 그리고, 3.1운동 20주년 기념식. 1939년이죠? 그래서, 이때 조선 의용대죠. 그 다음에, OSS, 책임자 도노반이,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상호 협력하에 적의 항거하는 비밀 공작이 시작된다. 광복군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에서 뽑힌 대원들, 국내 잠입 준비는 완료됐고,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원들에게 특별 대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핵폭탄 두개 떨어뜨려가지고, 전쟁 끝내버리죠. 젠장.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은 거 맞아요. 5번. 그래서 광복군이 쟤네 광복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우리가 자주적으로 독립을 할수 있었을 텐데. 네. 중국 국민당 지원 다 받은 거 맞아요. 왜냐면 저 조선의용대 저거 발대했던 시대가 중일전쟁 때예요. 중일전쟁이 1937년부터 사실 일본은 1931년 그 만주사변 할 때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중국을 침략해서 1932년엔 상하이 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상하이 사변 성공 후그 일본 천황 생일 파티를 상하이 그 루신 공원에서 진행을 하죠. 근데 이 루신 공원에서 일어났던 게 윤봉길 의사의 그 수통폭탄 의거가 일어나요. 윤봉길 의사가 그때 폭탄을 던져요. 그 이후 그 중국이 그 국공내전이 있었어요. 중국이 그 이후에 국공내전이 있었어 가지고 일본이랑 제대로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시안 사건이 일어나죠. 그 모택동이 그 시안 사건이 그 뭐냐 장항량이 장개석을 잡아 가두고 지금 이 시기에 일본이랑 싸워야지 왜 응? 공산당이랑 싸우냐 해가지고 국공 내전 끝내라. 그래서 맺어진 게 제2차 국공합작이고 그리고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일본이랑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조선의용대, 그래서 국민당 지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중국 국민당은 1932년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로 임시정부는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광복군도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중국 그 국민당의 그 정부를 따라서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 그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국민당 따라서 결국 충칭 중경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충칭에 가면요, 우리 임시정부 청사가요, 상하이 있는 건물 한 개지만요, 그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는 아예 그 저기 우리 그 정부 세종청사 가면 알겠지만요, 그냥 이따만하게 청사 동이에요. 충칭은 그렇게 돼 있대요. 나도 충칭까지 못 가봤지만 그 몰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는 하는데, 나중에 진짜 그갈수 있게 되면, 좀 자유롭게 갈수 있게 되면, 한번 임정로드 4,000km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임정로드 4,000km 책도 있는데, 한번 찍어보고는 싶어. 그래서 뭐 가보고 싶은데, 과연, 이 중국이 근데 사실 중국은 좀 가기 귀찮은 게요 비자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자 끊기가 귀찮아. 그막 우리 영국 이런 데는 비자 없어도 가잖아. 그냥 여권만 있으면 가거든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잠깐 쉬고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 세계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